안녕하세요. 반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또 교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요거 같이 뜯어보고, 그리고 어떤 교구인지 함께 한번 볼게요. 따라라라라라라. 자, 일단은 제가 정말 필요로 했던 거예요. 저기 뒤에 보이시는 저 스파크. 쟤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나온 선인형인데요. 저게 사실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얘가 너무 무겁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못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조금 학기 초반에만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예쁜, 물론 우리 저는 스파크 참 좋아하는데 좀 더 여자친구들도 참 되게 좋아할 수 있고 그런 걸 한번. 어머, 완전 감동적이네요. 일단 지금 뒷모습만 봤는데도 굉장한 감동이 밀려오시죠. 어쨌든 완전 대박. 네, 정말 신이 나네요. 한번 볼까요? 짠! 어떻게? Can you guess? 상상이 가시나요? 네, 바로 엘사입니다. Let it go! Let it go! 네. 한번 이제, 어머, 웬일이야? 어머, 망사까지. 대박.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주주팩토리에서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또 막 이렇게 영어 교구, 뭐 교구 만들기 뭐 이것저것 막 검색을 하다가 더 빛이라는 그런 교구 사이트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번에 또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볼게요. 우와. 짠! 어머! 우와! 너무 예쁘네요. 그쵸? 우와! Let it go! 아, 너무 좋다. 우와! 이거 비늘 처리? 비늘? 와, 이거 봐, 우와. 어떻게 이렇게, 우와. 여기도 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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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약간 살짝 조금 새집 있는 애사네요. 그죠? 약간 새집 있는 애사긴 하지만, 여기 디테일. 이거 보시죠? 눈 속눈썹 디테일과 여기 눈동자. 여기, 저기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요 눈썹. 와. 자, 일단 제가 손에 한번 끼워볼게요. 일단 저 스파크보다는 훨씬 가벼울 것 같네요. 어디 갔냐? 이게 요 밑에서 손을 끼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저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요렇게 손이 요렇게 갈 수 있긴 한데 제가 손이 좀 작은데 큰일 났네요. 요렇게만 요렇게 하다 보면은 손에 쥐가 날 것 같네요. 어쨌든 괜찮아요. 우와. 초반에 이렇게. Hello everyone. Story time. Let's get this. 이렇게 하면서 책을 소개해주면 아주 좋겠죠. 어쨌든 너무 예쁩니다. 우와!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일사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사실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다 상관없이 다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또 하게 되는데, 바바바바바바 빠! 키티 보이시나요? 네, 키티입니다. 바로 키티. 네, 키티도 우리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키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키 아니면은 키티를 주문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키티하기 참 잘하네요. 요것도 이렇게 안녕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해주면 되겠죠. 저는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또 이렇게 친구들한테 따로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영상도 이제 만들어볼까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뒤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쥐가 날 거예요. 어쨌든, 네. 요렇게 생긴 건데, 요렇게 만드니까 또 굉장히 간편하고 좋네요. 저도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런 걸 잘 못 만들기 때문에 요렇게 주문을 했는데, 요걸 딱 보면서, 요렇게 하면 되겠다, 이것도 싶네요. 네. 요걸 조금만 더 작게 만들면 좀 더 손에 이렇게 딱 대고,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키티 너무 귀엽죠? 그런데 제가 방금 보면서 느꼈는데, 보세요. 이 다운 머리. 와, 디테일, 정말. 뒤에도 이렇게. 와, 이거 어떻게 하셨지? 네. 물론 그러니까 전문가겠죠? 어쨌든, 이렇게, 네. 예쁜 손 인형으로 이제 저는 아주 아주 재미난 동화책 읽기도 또 많이 영상을 올리고 또, 이렇게 수업할 때도 친구들한테 많이 보여줘야겠습니다. 친구 너무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다음에는 안나로 또 주문 한번 해볼까.
해볼까 싶네요. 네, 어쨌든 반유 선생님의 손인형 교구 사기? 교구 지르기? 성공! 와! 네, 제가 주주팩토리 사이트는 더보기란에다가 입력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들어가시면 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수업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